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북 성금 대납 사실을 폭로하고 나섦으로써 일파만파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사실무근의 신작 소설이라고 일축하고 있으나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은 제3자 뇌물죄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여상훈 변호사님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 네. 변호사님, 이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지금 입을 열기 시작을 했어요.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입을 네. 굳게 다물고 있는 것 같은데, 대북 송금 문제에 대해서는 당초 이 대북 송금은 북한으로부터 광물 채굴권 등그뭐 여섯 가지 사업권을 따는 대가로 640만 불, 처음에 뭐 200만 불이라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네. 640만 불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검찰에서 직접 와서 수사를 하면서 진술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광물 사업권이 아니라 이재명의 방북, 방북 예. 비용 하나하고 이재명이 대북 교류를 위해서 북한 측한테 약속했던 네. 이른바 황해도 해주에다 스마트팜 그 농장을 만들어주겠다는 비용 50억 원. 예. 그게 이제 500만 불입니다. 그렇죠. 예, 50억 500만 정도, 불. 그거를 대납해줬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광물 사업권에 대해서는 1억 달러를 주기로 했다. 그런 그 사업권에 대한 그렇죠. 대가로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걸 알았다든가 이것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든가 이렇게 될 경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란이 빚고 있는 것은 이게 제3자 뇌물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북한에 있는, 지금 말한 거, 희토류나 이런 걸 말할 겁니다. 희토류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만드는 중요한 재료인데, 북한이 상당한 매장량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단천에 지금 저기 함경북도인가 거기에. 네. 그래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광우권, 채굴권이나 뭐 광우권 그걸 받기 위해서 1억 달러면 상당히 큰 돈인데 거의 뭐 천억이 넘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1300억 네, 그 정도 이상이죠. 지금 환율로 하면 1200억인데 그걸 받기 위해서 이걸 한 거는 뭐 나중에 대북 교류법 이런 거 위반은 될지 몰라도 정부의 승인이 없이 어떻게 했다면은 그러니까요. 그게 이재명 대표하고 어떤 직접적인 관련은 뭐 지금 그건 짓기가 그 힘드니까 자체는 그걸 우리가 문제 삼는 건 문제 아니고 삼는 거 아니죠. 지금 우리가 문제 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북한 방문하는 거. 예.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가 문재인 정권에서 북한 방문할 때, 문재인 대표 북한 방북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이재명은 빠졌죠. 빠졌죠. 이재명만 싹 예. 제외했어요. 그참 해경군 김씨 사건이 있어가지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속에 꽁은 사람 아닙니까? 예. 그때 해경군 김씨가 김혜경이라는 건다 알려진 사실을,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했으니까, 문조정 그거는. 아들, 그 예. 아들 특혜 취업했다고 계속 예, 공격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당시 대표 지금 대표는 대권의 꿈을 가진 게 그때부터 그렇죠. 드러났던 거죠. 이게 북한을 방문해서 어떤 성과를 김정은과 대화해서 엄청난 내면은 성과를 내야죠. 아유 그러면 그 양반 성격에 아마 대선에서 엄청나게 홍보하고 써먹었을 겁니다. 한반도 평화를 지킬 사람 나밖에 없다. 뭐 이러면서 할 건데 그러니까 본인으로서는 대북 김정은 방문이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었죠.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당시에 김정은이야 북한에서는 우리나라가 돈주머니였거든요. 그렇죠. 완전 왜냐하면은 북측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나라가 저수지죠. 저수지. 쉬운 말로 호구라 그러죠. 호구. 호구. 그런데 북한으로선 당시에 외화 사정이 상당히 어려웠던 게 계속되는 핵실험, 그다음 미사일 개발로 유엔에서 대북 제재가 있었고. 유엔 제재는 뭐 그렇다 하더라도 미국 같은 서방 세계가 그 어떤 금융 제재를 가해버리면 뭐 무역 하나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 러시아가 아주 애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그래서 계속 북한에서는 이 외화벌이 이게 몰두가 돼 있었죠. 심지어 해킹 부대를 창설해가지고 중국의 어떤 거점을 두고 코인 그러니까 북한 그 코인.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까지 해킹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지금 전 세계에 일어난 암호화폐 해킹,
코인 거래소에서 그 돈 빼내는 거. 대부분이 북한 아니에요? 대부분 북한하고 의심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 그 볼모로 잡아가지고 어떤 그 금융기관이나 이런 데 해킹해가지고 그걸 시스템을 예. 붕괴시킨 다음에 돈안 주면 안 풀어주는 거 예, 이런 그렇죠. 거. 그 정도로 그 범죄 행위까지 물론 북한 저는 김정은 정권이 범죄 집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공공연한 국가라는 게 범죄를 했다니까요. 이럴 저, 지 예. 거기에 북한에서는 조직적으로 해커들을 지금 그러니까 양성하고 있지 한 않습니까? 뭐 10만 명 하여튼 상당한 수가 지금 군인들이 현역 군인들이 예, 그렇죠. 해킹 부대로 있어가지고 그것도 북한에서 이게 그 접속하면 금방 드러나니까 예. 중국에 파견해가지고 중국에서 지금 접속해가지고 해킹하고 있는데 그 정도로 외화가 급했기 때문에 저 김정은으로서는 이재명 대표가 당시에 지사가 이북을 방문한다 그러면 당연히 돈 내놔라. 예.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가 그 당시에 무슨 개인 자격으로 가는 건 아니거든요. 경기도 지사. 그리고 경기도에 뭐 평화부지사까지 들 정도로 대북 문제를 경기도가 뭐 자기들 주장은 북한하고 접경지역이 워낙 넓으니까 대북 문제에서 우리가 빠질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저기 방북을 엄청나게 추진했어요. 근데 이게 이재명 개인이 간다면 이재명 개인 돈으로 하겠지만은 돈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장동 아니, 사건에서. 뭐, 개인 돈으로 할 수는 없는 그래, 거고, 그 없으니까? 스마트팜 같은 것은 이제 예. 경기도 예산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의회에서, 아니, 왜 거기까지 그러니까요. 생으로 갖다 주느냐. 맞아요. 언제 문 닫을지도 모르. 우리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사업 전부 다 언제 문 닫을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안 안 해주니까, 해주니까, 이제 네. 쌍방울이 그거 저수지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예. 동주머니니까, 금고에. 뭐, 나중에 그 변호사비 대납도 밝혀질지 모르지만은, 만약에 변호사비 대납까지 이게 정말이다. 진짜 그러면 고 교수님 말씀대로 진짜 저수지죠.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은 있죠. 김성태 회장이 북한 측에 뭐, 니 호남인가 이름을 리호나. 이호남인지 무슨 이호남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우리가 이제 외국 이름은 그 나라의 발음을 존중해 주기로 했거든요. 하지만 북한은 분명히 헌법상으로 우리 영토인데 거기에 있는 사람 이름을 왜 그쪽 주자 그 표기대로 합니까? 저는 아니 근데 우리도 유씨 쓰는 사람도 아 있고 그러니까 그건 류씨 우리가 쓰는 쓰는 사람 거는 류씨로 또 쓰는 사람 있잖아 류 괜찮아요. 예, 근데 이꼭 씨는 지금 니 씨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국에서 없단 말입니다. 없습니까? 그게 물론 한자로 오얀 니 자니까 뭐 뜬다 할지 몰라도 우리 그거는 이제 사소한 문제네. 그런데 그래서 그이 부분에 관해서 이호남한테 그렇게 지금 800만 불준 것도 지금 진술한 것 같아요. 500, 300, 800만 불 주고 이게 전부 다 이재명 대표의 대북 사업을 위해서 준 거거든요. 그런데 그 대북 사업은 경기도 지사로서의 공무로서 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공무원으로서 돈을 자기는 안 받았지만 북한에 준 거, 북한 사람도 그이 뇌물죄, 제3자 뇌물죄에 있어서 제3자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제3자는 그거 틀림없죠. 맞잖아요. 자기가 안 받으면은 그리고 북한에 주건 뭐 미국에 주건 이거는 전부 다 제3자 뇌물이 되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 부분에 관해서 그러니까 차라리 개인 자격으로 북한을 방문하는데 돈을 줬다면 그건 뇌물이 될수 없죠. 공무가 아니니까. 그렇죠. 그런데 오히려 경기도 지사고 아까 말씀하신 스마트팜이라든가 이런 그 경기도의 공적인 대북 사업 그리고 공적인 방문 지사로도 방문하는 거겠죠. 이러면 이건 제3자 뇌물죄가 될 가능성이 많죠. 근데 그 제3자 뇌물죄는 하나는 부정한 청탁이 시하는 거 아닙니까? 부정한 청탁이 시하고 제3자에게 뇌물을 공여를 하거나 공여를 요구 또는 약속한 때라고 해야 하는데 네, 부정한 청탁이 저는 있었느냐? 그거는 있죠. 쌍방울의 김성태가 사업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이 사업하는 사람이 경기도에서 어떤 혜택을 안 받고는 이렇게 할 리가 없다는 거죠. 지금 밝혀내지를 못해서 그런 거지. 근데 그 제3자가 여기서 북한입니까? 김성태입니까? 제3자 뇌물은 북한이죠.
근데 북한에서 뭐 부정한 청탁. 아니, 그러니까 이 부정한 청탁은 있죠. 우리 아유, 고개선 왜 이러십니까? 저기 박근혜 대통령 생각해 보십시오. 일단 그 특혜를 주고 부정한 청탁을 박근혜한테 하고 돈은 최순실한테 준거 그렇죠. 아닙니까? 최순실한테 무슨 부정한 청탁을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뭐 삼성에서. 그러니까 청탁을 했으면 이재명 당시 지사한테 하는 거고, 돈은 이재명 지사의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 방북이나 필요에 의해서 북한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이게 뭐 수사 초기 단계고 800만 부 감금만 밝혀지고, 그래서 지금 지금 이제 의혹이라 하는 거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김성태 회장이, 전 회장이죠, 지금은. 전 회장이 무슨 아무런 저기 동기 없이, 무슨 이권 그거 없이 돈을 줄리는 만무한 사람이라 이거죠. 그것도 뭐, 한 몇십만 원이라든가 몇백만 원 정도면 뭐, 친분 관계를 줄수 있지만, 지금 800만 불이면, 지금 현재 그 환율로 따질 때, 거의 거의 100억에 100억대, 가까운 돈이거든요. 엄청난 예, 이 돈이죠. 돈을, 김성태 씨도 보면은, 뭐, 그 주가 조작이라든가, 그 주가 띄우기, 땅방울 전환 사채, 뭐 이런 걸 통해서 뭐 하는 사람 아닙니까? 돈을 엄청나게 벌려고 한 사람인데, 100억이라 되는 돈을 아무런 그거 없이 이재명 대표의 어떤 행복을 위해서 준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경기도에다가 지금 밝혀지진 않았지만 나중에 혹시 밝힌다면 모종의 어떤 특혜, 청탁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그 돈이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제 뭡니까? 아까 그 광물 채굴권. 그걸 위해서는 스토리오. 1억 달러. 그거는 관계없다 합시다. 그걸로 해서도 나노스 주가가 엄청나게 뛰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돈을 어마어마하게 그거는 개인적인 벌어버렸어요. 범죄죠. 김성태 회장의 개인적인 범죄고, 이재명 대표의 방북과 관련한 거는 있죠. 이거는 어떤 그러니까 아무런 청탁이 없었다. 이러면 제3자 뇌물이 되기 힘들겠죠. 그거는 다른 이제 대북관계법 있지 않습니까? 교류협력법. 이런 걸로 가는 건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뭐 개입했냐, 안 했냐. 그게 이제 돈을 제일 보내는데, 예.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은 나는 전혀 모르는 아, 일이다. 그래서 그렇죠. 소설이라고 하고 있고, 사실상 이재명이 대장동도 그렇고 성남FC도 모든 경우 본인이 직접 나서는 경우가 모르겠다고, 없지 예. 않았습니까? 대리인을 내세우고 그 사람이 문제 생기면 그거를 딱 잘라버려, 꼬리 자르기 그러니까 했고. 수사란, 여기는 이제 지금 예. 이화영 부지사가 그렇죠. 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모른다 지금 이런 거 그러니까 아닌가. 이재명 대표의 뭐 오늘 지금 대북 그 송금 문제,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문제에서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강하게 나오고 할수 있는 게 자기 이름은 다 숨어 있을 것이다. 숨겼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가 명의신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그러니까요. 명의신탁이 하도 많은. 전부 그런 거죠. 이화영 이를 지금 앞세웠어요. 아마 그럴 겁니다. 이화영이 전부 알아서 했지. 나는 뭐 나중에 보고만 받았다. 난 시킨 적도 없고. 그 자기들끼리 이화영과 김성태가 알아서 했는 것일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면 되지만,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넘어가지 않는 그러겠죠. 게, 이화영 씨로서는 있죠. 물론 약간의 이득은 있을 수 있어.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 나가지고 또 그걸 주장을, 대북 관계 주장할지 몰라도, 본인으로서는 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정치적 이익이든 할게 별로 없어요. 누구의 이득이냐? 대북 문제 정도면 적어도 대권을 노리는 사람한테 이득이지. 이재명한테는 큰 그러니까요, 이득이었죠. 이화영 씨 같은 전직 국회의원, 앞으로 국회의원 또 할지 모르지만은, 이런 사람한테 대북 문제를 지역구에서 내세워봤자 큰 이득이 안 돼. 그러면 이화영 씨가 알아서 했다, 만일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거는 검찰로서는 납득이 전혀 안 되고, 이뭐 나중에 재판에서도 한다면 납득이 안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 누구를 위한 이 대북 송금이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로서는 지금 모른다, 소설이다, 신작 소설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게 너무 검찰이나 이 법조인들을, 본인이 우리나라 법조인 중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너무 법조인들의 어떤 능력, 이걸 폄하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검찰에서 참 밝혀내야 할 문제인데, 지금 그렇죠. 나온 것은 김성태의 진술이란 예.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 일부는 나왔죠. 그 직원들 뭐 68명인가 동원해갖고 쪼개기로 밀반출을 한 거. 그런데 이 돈이 넘어갔다는 거, 북한한테. 예. 이걸 또 입증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말만 외국으로 이렇게 나간다 해갖고 딴데 썼다더라. 뭐 이렇게 또
팔뼘을 할 수도 있고 이재명이 예, 있다면서요. 결국은 그걸 달러로 가져갔을 거 아닙니까? 달러로. 그러면 그걸 신고했느냐? 밀반출이잖아. 안 그걸 신고 안 했으면은. 밀반출이면 그 돈을 마련해야 될거 아닙니까? 환전을 뭐 명동 암시장 가서 환전하든 어쨌든 그걸 갖다가 암시장이니까 밝힐 수는 없는 거죠. 그 300만 불은 마카오에서 환치기로 했었고, 200만 불 처음에 하고, 나중에 300만 불은 그 임직원들을 동원해 갖고 쪼개기로 이렇게 그렇죠. 했다는, 그 갖고 나간 나오면은 결국은 밀반출. 그 관계되는 사람들의 계좌를 추적해야죠, 또. 계좌를 추적했는데 이게 돈을 인출한 건 있는데 행방이 없다. 그러면 이거 횡령이 되거든요.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아, 진술을 그렇군요. 시작하는 것도 결국은 돈은 인출됐는데 예, 그러니까요. 행방을 자기가 말을 안 해버리면은 예, 이게 다 횡령이 되는 거죠. 대법원 판례상 원래는 검찰이 그 돈의 용처를 갖다가 밝혀가지고 이거는 회사를 위해 쓴게 아니라 네 개인적으로 썼다. 이게 횡령이다 할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 관계 소송 그리고 조그만 회사라든가 개인에 관해서는 이게 횡령을 밝히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진 거예요, 이게. 예, 그렇죠. 예, 금융실명제를 위반해 가면서 행위를 해버리면 이게 돈 추적이, 그리고 전부 다 현금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계좌 이체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어떤 횡령을 밝히는 게 힘들어지니까 대법원에서, 그건 네가 밝혀라. 피고인 네가 밝혀라. 적법하게 썼으면 적법하게 썼는데 근거를 내놔라. 그러면 우리 그렇죠. 법원에서 횡령 아닌 걸로 인정해 주겠다. 그 대신, 네가 못 밝히면 우리 횡령으로 본다. 이게 판사들한테 대한 대부분의 입장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고 돈 지금 아마 검찰이 그동안 뭐 우리나라에 진짜 칼잡이 검사들이 계좌 추적 그리고 다 했겠죠. 국세청 직원도 많이 그 저기 도움을 협조를 요청합니다. 검찰에서 이런 거나 그다음 금융감독이 금융 위원회 이런 데 해가지고 그걸 자료를 다 봤거든요. 근데 돈 빼낸 건다 나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 어디 갔냐? 그럼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근데 이제 김성태는 자기가 직접 준 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방용철 부회장한테 이제 대북 관계는 맡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돈 갖고 가면 방용철 부회장이 선양이라든가 단둥에서 그 호텔에서 다 받아가지고 넘겼다는 건데, 결국은 이 방용철이도 지금 부회장도 구속되어 있으니까 이 사람이 그걸 밝히지 못하면 이 그렇죠. 사람이 자기가 이제 횡령한 거. 처벌하고, 그리고 돈이, 뭐, 5억 이하면은, 뭐, 그냥 단순 횡령입니다. 근데 5억이 넘어가면 특경가법이라고, 좀, 법 이름이 길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건 형이 엄청나게 세요. 그래, 재벌들이 그, 검찰 수사받으면 제일 힘드는 게, 형법상 횡령은 뭐, 5년 이하의 징역이 그래요. 아주 간단해. 업무상 횡령은 제가 기억을 다 못하는데 7년인가 10년인데 10년 이하 징역인데 특가법으로 가면요 전부 다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말하자면 10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이러니까 방용철 씨 이런 분들도 김성태 전 회장도 마찬가지고 방위처리도 자기가 살아야지. 그러니까요 이거 잘못되면 우리 그 저기 박근혜 전 대통령 34년형 받고 이러면 그러니까요. 전직 대통령이 받으면 자기들이야 아니, 이거 100억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이걸로 단순한 횡령만 되는 게 아니고, 지금 대북관계법 있지 않습니까? 외환관리법. 다 여러 개가 걸리죠. 그래서 이분들이 지금 입을 안 열고 그냥 이재명 대표를 갖다가 보호하겠다 하는 순간에 본인은 지금 한, 제가 보기엔 한 20년 이상씩 받으면은 지금 나이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은 거의 할아버지 돼가지고 출감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김성태 전 회장도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제가 예측한 대로 이재명 측과 어떤 그 입을 맞춰가지고 그렇죠. 사전 들어가서 입을 안 교감이 있었다고. 열었는데 검찰이 바보가 아니니까 그동안 그렇죠. 계좌 추적을 딱 내가지고 이거 어디 갔냐 이래버리니까 지금 입을 안 열고는 안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재명 대표도 지금 겉으로는 신작 소설이니 하지만 지금 속으로는 아주 속이 타고 있을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런데 이제 또 이재명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런 대북 송금에 관련해서 뭐 묵시적 승인을 했다든가 또 무슨 지시를 했다든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물증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그게 확실한 거 아닙니까? 물론 정황 증거를 가지고 판단도 하겠지만 그런 물증이 구체적으로 없다고. 있으면 더 좋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은 나는 개입된 게 아무것도 없고 개입됐다는 것은 북한
그 김영철한테 나 방북 좀 초청해 달라. 네, 그건 내 초청, 네, 도장 요청도 찍어 보내고요. 가지고 보낸 거는 있는데 그거도 돈 오고 나면 관계없다. 이래 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우리 고 교수님, 네. 우리 맨날 쓰는 오비락, 예? 어, 네. 거기 오이밭에서는 갓끈을 매지 말고, 뭐 배밭입니까? 네. 거기서는 신발끈을 매지 마라. 그러면은, 지금 이제 본인은 이제 전부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청서 보낸 거 따로, 그 다음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중에서 800만 불준거 따로, 전부 다 별개 거라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쌍방울 전 회장이 왜 돈을 보내요, 그 당시에. 그렇겠죠. 그리고 그 광물 채굴권에 이런 이야기 없으면은, 광물 채굴권에 전도금 정도, MOU 맺는데 필요한 돈 정도,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었는데, 그게 따로 나온다면은, 이 돈은 결국 방북에, 그 당시에 전부 간거 아닙니까? 돈이. 방북 초청 요청하면서. 그러면은 이게 전부 다, 그러니까, 이, 제가 재판을 해도 그렇고, 수사를 해도 그렇고 있죠. 떨어진, 그러니까 아주 독립적인 사실들 하나하나 가지고 있죠. 그것까지는 수사를 할수 없어요. 재판도 할수 없고. 이거를 연결시키는 추론, 논리적인 연결끈, 이걸 하는 게 판사와 검사의 역할입니다. 그래, 이재명, 대표가 아무리 그렇게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일어났던 시 계열로 딱그 사건을 전부 다 이렇게 계열별로 나열하고, 그 다음 돈간 거는 확실하고, 그 다음 방북 요청한 거 확실하고, 그 시기가 얼마나 접근했고, 한 20년 떨어져 있으면 그 이야기 할수 그렇죠. 없겠지만은, 뭐그 이게 1, 그 2년 시기, 그 사이에 다 시기에 다 일어나고. 이루어졌으면, 그리고 또 하나 아주 뚜렷한 거는, 이재명 대표가 대권의 욕심이 그때부터 있었던 사람이라는 예,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딱 따지고, 이 사람 방북에 엄청난 공을 들였다.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추측할 수 있고, 근데 거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방북은 돈이 무조건 든다. 우리나라 지금 문재인 대통령 갈 때도 대북 지원했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드는데, 그럼 그 돈이 어디서 났느냐? 그러면 결국은 지금 800만 불, 그거는 이재명 대표는 아니라 하지만,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 됐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싸움이죠. 그게 기냐 아니냐. 그렇지만 제 생각에는 이재명 대표 말처럼 나는 뭐 아는 것도 없고, 뭐 쌍방울 내복 하나 입은 것밖에 없다.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한다는 거는, 아, 대국민용이지. 본인이 더잘 알고 있을 것이다. 검찰이 어떻게 나올 건지. 그래서 아주 지금 그때도 떨고 말씀드렸지만 있겠네요, 속으로. 가시방석 위에, 예. 바늘 방석 위에 앉아 있는 기분일 것이다.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이 변호사비 대납산 거는 20억분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팔팔 잡아떼고 있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이 검찰의 창작 능력이 아주 너무 떨어져갖고 읽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다. 소설을 써도 그러고 있는데 이 대북 송금 대납은 100억대 아닙니까? 그렇죠. 100억대. 예. 그러니까 변호사비 대납은 세 발이 피가 지금 되는 그렇죠.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워낙 이재명 대표가 또 미끄러져가지고 빠져나갈 구멍들을 다 마련을 많이 해놨더라고요. 웬만한 그런 이 대북 관련 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이 전결권을 이화영 부지사한테 다 넘겨갖고 자기가 결재한 게 경제사절단 초청 그 결재뿐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다 다른 것은 부지사 평화 그때, 부지사 예. 전결 그러면은 나 평화 부지사가 한 거지 나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 전결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을 책임하여 하라고 넘겨준 거 아닙니까 그런 근데, 이 방북이란 문제가, 그뭐 옛날 동서독 간에 무슨 그런 문제하고 다르잖아요. 우리나라는 네 전쟁을 했던 그렇습니다 나라고 했는데, 지금 국정원, 이런 그 어떤 국방부, 그다음 청와대, 안보실, 다 어떤 조율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아무리 그 경기지사가 방문한다 하더라도, 그런데 이런 국정원 등 대북 관계 기관이 이화영 지사의 말만 듣고 했겠느냐. 적어도 이재명 지사한테 다 문의를 했을 겁니다. 어떻게 당연하죠. 됐느냐.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는 더잘 알지 않습니까? 돈 가는 거는 북한에. 그런 거는 어떻게 되느냐 다 물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화영 씨의 개인적인 어떤 전결로 처리할 사안이 전혀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고, 그걸 만일 전부 다, 이 비켜갔으면은
여러 가지 법 위반이 될 소지가 아주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재명 지사가 나는 모른다, 이화영 부지사가 다 했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노릇이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의문점은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본인도 이제 그게 오리발을 내밀고 있지만 아무것도 성사가 안 돼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없다. 지금 현실적으로 이익이 일어난 게 없지 않느냐. 예. 이럴 거 아닙니까? 아, 제3자 뇌물이나 형법상의 죄에서 예. 어떤 이익이 생기는 거는 범죄의 구성 요건이 아닙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게 시도하고, 그러니까 뇌물을 갖다가 수수, 요구, 약속 세 개를 들어놓은 게, 이게 돈을 안 받더라도 약속만 해도 예. 되고, 그 다음 요구만 해도 뇌물죄가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물론, 형은 좀 떨어집니다. 실제로 돈을 안 받으면은. 그렇지만 이게 형법에서 뇌물에 관해서 수수, 요구, 약속이라 해놓은 거는 있죠.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 이 뇌물죄 이런 거는 어떤 그런 걸 착수하고 돈을 받고 나중에 부정한 행위를 하면 더 가중처벌이지, 부정한 행위를 안 했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거나, 이게 뇌물죄의 그걸 갖다가, 청렴성이냐, 불가매수성이냐, 그러니까 공무원의 직무를 갖다가 사는 걸돈 주고 산 거냐, 공무원의 직무 그냥 허가권 이런 허가에 관한 그걸, 아니면 공무원은 부정한 행위를 안 하더라도 어떤 개인의 돈을 받는 자체로 처벌해야 되느냐, 그게 형법상의 큰두 개의 이론이거든요, 뇌물죄에 있어서. 그런데 우리나라 대법원은 청렴성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무원은 자기가 부정 행위를 하건 안 하건, 마치 김영란법 비슷하네요, 하건 안 하건 돈을 받으면 즉시 나중에 업무 처리를 공정하게 했다 하더라도 국민들한테 불신을 주기 때문에 뇌물죄로 처벌해야지 공무원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국정이 제대로 된다는 취지에서 청렴성, 공무원의 청렴성을 보호하는 법이 조문이지, 어떤 부정한 행위를 못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의 견해이기 때문에,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나중에 부정 행위를 안 했다 하더라도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아무튼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으로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본인이 변호사니까 예, 다 준비를 했을 겁니다. 준비 내지는 다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했다 하더라도 이 검찰이 창이 너무 예, 날카로워요. 날카로워서 허술한 방패가 다 뚫릴 것 같습니다. 예. 아직은 지금 이 김성태 네, 전 초기까지. 쌍방울 회장에 대한 수사가 20일간에 지금 하다 보니까 압축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정식 기소가 되고 그러면 이제 계속 불러서 수사를 할거 아닙니까? 아, 그거는 이제 요 사건만으로 기소가를 해버리면 더 이상 부르는 건 힘들어요, 아, 그렇습니까? 기소된 사건만으로. 근데 근데 지금 추가적으로 할수 그러니까 있는 거 변호사법, 아까 변호사 돈준거 아니에요? 그 횡령이 있죠. 돈준거 하나하나마다 성립합니다. 한 사람한테 꽉준 거, 떼먹은 거는 포괄일죄라 그래야 한 건이지만, 지금 이 김성태 전 회장이 혐의를 받고 있는 게몇 가지 많거든요. 전환사채 문제도 있고, 이 때문에 기소돼 가지고 하더라도, 그때는 이제 6개월간, 1심은 6개월간 아닙니다, 구속기간이. 그러니까요. 6개월도 안 하면 검찰이 다른 죄명으로 계속적으로 소환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김성태 전 회장도 구속 상태에서 계속 조사를 받으면 진술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요. 심리적으로 무너지지 않습니까, 무너져 있기 사람이. 때문에. 본인도 아마 잘알 겁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나가야지 나도 살고 쌍방울도 살고, 그다음 돈도 좀 최대한 적게 뺏기고, 국가에 지키느냐, 추징 안 당하고. 지키느냐, 그런 예, 걸잘 그래서 알기 예. 때문에 결국은 입을 다 열지 열 않겠나.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이번에 참 재밌는 이야기가, 김성태 전 회장이 이재명 대표가 대선 떨어지니까 아주 막 실망을 하고 그랬다는 거 했다는 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있는데, 내 돈은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다는 그러니까 거 그래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다시 대통령 될 2027년인데 아직 멀었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입을 꼭 다물고. 근데 그거 힘들지 않을까요? 쉽지 않겠죠. 예. 돌아가는 너무 상황을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본인도 다 파악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말이면은 좀 그럴 가능성도 있겠죠. 기다려볼 수가 예, 있는데 있지만 워낙 이거는 시간이 많고 지금 그 사이에 뭐 쌍방울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러니까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검찰 수사가 계속 진행되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인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